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은 당연히 예, 좀 미국 시장이 트럼프의 제스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반등을 좀 했죠. 막판에 많이 밀리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거래량은 최저로 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거래량은 아주 뭐 거의 상승을 했지만 연봉을 만들면서 거래량은 뭐 거의 없을 정도로 또 코스닥 역시도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시장은 상승을 오늘 했지만 사실 연봉을 만들어 놓고요. 어제 너무 많은 조정을 받은 모습은 보였지만 조금적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유럽 G7에서 그 다음에 트럼프에 대한 재개 전화가 두 번이나 왔다 그러면서 시장을 상승으로 다시 전환시킨 재협상을 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어주고요. 특히 뭐 북한 철도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하면서 아침에 상당히 급상승을 했다가 밀리는 모습이죠.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지금 부진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네. 오늘 뭐 기관이 1,300억, 1,313억 샀고요. 연기금이 아침에 계속 좀 어젠 팔았지만 오늘 좀 사주면서 연기금과 투신이 시장 상승을 이끌었다 봐도 뭐 전이가 없고요. 그 코스닥 상승은 역시 개인들이 거의 사주고요. 연기금이 사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그뭐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자, 우리가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은 전체 시장이 올라갔지만 그중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전기차 종목들입니다. 전기차 종목이 꾸준히 상승하는데, 자,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신전고점을 돌파하고 일진 머티리얼 역시 요거는 그 일진 머티리얼은 원래 그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로서 이 기업이 말레이시아의 제2공장을 완공하면서 더구나 실적 개선이 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전고점 돌파하면 멋진 모습으로 지금 이어가고 오늘 신고가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꾸준히 올라가는 이제는 박스권에서 돌파하는 게 아닌가 이런 모습으로서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 가는지 이제 남은 것은 박스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 점을 돌파해 준다 그러면 전고점까지 쉽게 갈수 있는 멋있는 모습이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실적은 뭐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다시피 예. 여기 일진 머티리얼이 지금 보니까 작년 2분기 실적이 139억에 올해 174억에 실적 개선돼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올해 뭐 작년보다 올해 거의 295억이니까 작년에 487억보다도 더 많이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이 종목 꾸준히 들고 가야 될 종목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뭐 계속해서 추가 매수하면서 예, 좋은 종목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공장의 제2공장 완공으로 해서 예, 물량 확보도 됐고 그러므로 해서 실적도 개선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간다. 역시 매수세는 기관이 꾸준한 매수세로 인해서 딱 예, 그래서 이 전기차 종목이 이제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가 또 있는데요. 대주전자 재료. 그죠? 요것도 이제 음극재 만드는 회사고요. 그죠? 또 하나가 이제 음극재 만든 가장 이제 우리나라의 음극재의 대표 주자가 선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케미칼. 요것이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음극재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렇지만 음극재 우리나라 최초에 만들었지만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음극재가 결국은 이 기업으로서는 또 하나가 그 양극재까지 만드는 그래서 세종시에다 제2공장을 착공한 이후에 지금 만약에 3대 1의 양극 음극재와 양극재의 비율을
생산하던 양을 올해 양극재를 대폭 생산을 늘려서 음극재와 양극재를 거의 균형 수준으로 생산하겠다. 이런 그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서서히 좀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주로 우리나라 음극재 만드는 최초의 기업이라고 봐도 되지만 실적은 이번에 제가 정확히 지금 나온 거를 안 봤는데요. 오늘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포스코 케미칼이 원래 이제 포스코 캠텍이었었죠. 그렇다가 포스코 케미칼. 자,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은 지난 1분기가 219억인데요. 지금 3분기 실적이 1, 2분기 합친 게 386억이니까 219억을 빼면은 별로 이번 실적은 이제 167억 정도, 2분기 실적은 167억 조금 부진했죠. 그렇지만 우주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 양극재를 이제 생산해 내면서 이 기업이 아마 좀 더 실적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따라서 이제 추세 전환을 하고 가면, 아직까지는 60일을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추세 전환을 하고 가면 이 기업은 또 한번 기회가 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자꾸 이게 자꾸 뜨네. 그죠? 또 하나가 이제 음극재 회사가 두 개고요. 또 하나가 이제 대주전자재료 포스코케미칼 일진 머티리얼즈까지가 음극재 만드는 회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오늘 전기차가 또 나간 게 누구죠? 상하. 예, 프론테크. 이건 전해질을 만드는 기업. 전기차에서 또 여기에 관련시켜서, 분리막을 만드는 기업이 누구냐면 PNT죠. 잘 보시죠. PNT가 오늘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죠. 자, 그동안에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이 기업은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2차 전지의 전기차에, 분리막 제조 장비를 만드는 기업으로다가 영업이익을 보면 작년에 적자했어. 힘들었었죠. 2018년에 상당히 어렵다가 두 분기 동안 2분기하고 4분기가 적자했었는데 이번에 1분기에 27억, 2분기에 56억 실적이 많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폭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투자해야 될 건가요? 이런 종목을 꾸준히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죠? 예, 당연히 전기차가 뭔가가 지금 말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아마 전고점을 또 돌파하면 뭐 더 멋진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따라서 이거를 들고 있는 사람은 추가 매수 전략은 역시 전고점 임박해서 갈 때 또 추가 매수하는 전략하면 더 큰 수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오늘 전체적인 하락 상승을 했지만 특히나 제가 어제도 탄소 섬유 관련주들이 오늘도 효성 첨단 소재가 또 올라갔죠. 예, 상당히 수익이 우리 유리원들이 커졌는데요. 예, 첨단 소재가 언제부터 샀다고 그랬죠? 예, 여기서부터 추가 매수를 갔습니다. 그래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를 들어갔는데요. 어쨌든 수익은 상당히 크게 나 있죠. 예, 여러분들한테 이미 알려드렸던 것처럼 오늘까지 벌써 상당히 많이 수익이 나 있다. 이렇게 해서 매수 가는 전략. 그래서 지금 아마 7-8%가 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져가나요? 자, 얘만 속하는 건 아니죠. 예, 당연히 뭐 얘하고 가게 되면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아진산업이라든지요. 그죠? 또, 코프라는 오늘 올라갔다 떨어졌는데요. 이런 것들이 뭐죠? 탄소 섬유 관련주. 뭐 한국카본도 한국카본은 지금 뭐 잘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그 기업에 대한 기대감, 또 항공우주하고 그다음에 일진 복합 소재의 테스트 양해각서, 현대자동차의 그다음에 수소 탱크에 대한 실험이 12월 말까지 마무리진다고 그러면서 이 기업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커졌다. 따라서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고 멋지게 나가는 종목을 여러분은 예, 돌파하기 전에 매수하는 전략은 상당히 싸게 살수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요.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올라가는 건 하이닉스가 좀 반동을 해주면서, 그죠? 반도체 종목들이, 여러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조금씩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은 특히 이제 그 중에서 반도체 종목이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것이 심택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심택이 그럼 올라갔을까? 이렇게 강하게 같이 그런 뭔가가 기업이 영업이익이 폭발했든지 뭐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영업이 적자가 이번에도 났는데요. 심택은. 그러면 아직은 조금 더, 뭐, 펀더멘털이 더 좋아질지는 좀더 지켜보면서, 너무 서둘러서 따라가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이 수급이, 기관하고 쌍꺼리 수급이 들어오면서 종목이 심택은 올라갔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기관이 8만 5천주를 사면서 외인하고 시장을 심택을 강하게 상승시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개인들은 또 실적이 부진하니까 또다 도망갔는데요.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럼 왜 그랬는지 우리는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자, 심택이 그래서 여러분이 관련 기업을 들어가서 충분히 이 반도체 인쇄 회로 기판. 자, 얘가 그러면 인쇄 회로 기판이니까 뭐하고 관련된 거죠? 예, 당연히 메모리 칩도 만들고 또 하나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스마트폰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요. 실적이 개선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매수해서 가는 전략이겠지만 지금은 아직은 좀더 지켜보는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전기차가 강하게 나갔고요. 그 다음에 나간 것이 역시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뭐 덕산 네오락스, 에로 티베큐미라든지 그다음에 꾸준히 전체가 나간 중에서 그동안 이제 오늘 또 강하게 나간 것은 일진다이아가 참 멋있죠. 수소차로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다. 오늘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막판에 좀 밀렸는데요.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번에 유상증자 700억이라는 유상증자를 하고도 불구하고 계속 주가는 상승하고 있다. 그죠? 저점을 높이면서. 그러면 꾸준히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갖고 와야 될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끊임없이 제가 알려드린 조성 첨단 소재를 어떤 식으로 매수해서 가야 될지 예, 중요하다. 이번에는 그렇게 효성 첨단 소재가 많이 오르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실적이 그렇게 또 개선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뭐 전분기보다는 좀 떨어졌지만 기업은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에 대한 그 규제 만약에 도레이 케미칼이 그이 탄소 섬유 관련 기업으로서는 최고로 유명한 기업이고 전 세계 점유율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업이고요. 거기 일진다이아가 요새 수소 탱크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수입했던 기업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도 일본의 그 수출 규제로 인해서 문제가 될 때에도 안정적으로 도레이 케미칼에서 일진다이아에다 공급하겠다 이렇게 언지를 주고 했지만 어쨌든 일본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를 해서 나가지 못하게 될때 대비하기 위해서 일진 복합 소재 자회사로 상장을 하지 않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진 다이아에 대해서 역시 그것을 관련주로다가 탄소 섬유 관련주로다가 일단 탄소 수소 탱크를 넥스에다 공급하는 그래서 일진 다이아가 역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보신다면 이 효성 첨단 소재의 탄소 섬유 관련해서 일진다이아가 당연히 실험이 끝나고 테스트를 끝나고 나서 이것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당연히 납품 가면서 효성 첨단 소재는 더더욱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졌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가 12월 말까지가 현대차가 일단 테스트가 끝내는 거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일진다이아하고 일단
항공우주는 테스트 양해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아마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진 다이아도 좋고 또다시 효성 첨단 소재도 더갈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은 꾸준히 가면 자, 이거 처음에 우리가 사서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간 것인데요. 상당히 지금 많이 나 있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안 파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374%가 나가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서도 한번 매도를 했었죠. 220%에 매도를 해서 나가고 다시 지금도 사서 최근 여기서부터 다시 재매수에 들어가가지고요. 지금까지 안 팔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갈 때 지난번에 수소 경제가 나올 때가 이날이었었죠. 12월 달에 문정부에서 수소 경제를 발표하면서 현대자동차와 함께 12월에 그래서 수소 경제 발표하면 동시에 주가가 갑자기 급등했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또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게 아닌가. 실적 역시도 일진다이가 개선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 작년에 36억에 올해 76억 거의 더블이 났죠. 자, 이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이 주가를 떨어뜨려도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기업을 믿고 가는 전략 역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달려가자. 그러면 더큰 수익으로 보답해 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 일단 여러분은 그래서 이런 종목을 사서 매수할 때 어떤 생각으로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분석하고 재무 분석에서 잘하고 있는지 영업상 현금 흐름은 좋은지 그 다음에 이로써 영업이익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지 그죠? 이런 것을 보면서 차트로만 대응하지 말고 차트로만 대응한다 그러면 이 종목 역시 지난번에 저희가 이때가 한번 보시죠. 제가 유료 방송에서 한 내용이었었는데요. 지금 이걸 보시면 우리가 차트 기법으로 대응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매수에 들어갔죠. 추가 매수하고 또 다시 추가 매수에 들어갔는데요. 자, 그래서 이게 220%를 내면서 여기에 멋진 칼등 강도하고 또 하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그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단기 사실은 그래서 이때 220%를 먹고 잘랐는데요. 떨어지면서 다시 지지하는 것을 옆으로 횡보하길래 이거는 다시 사야 된다. 그래서 재매수를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재매수를 들어갔는데요, 이때가. 이게 이제 또 올라가서 어떤 일을 벌렸는지 보죠. 차트상으로 이걸 다 맞출 수는 있나? 그죠? 여러분이. 아, 자, 지금 보면 다시 떨어졌었죠? 떨어졌다 또 올라갔죠? 그 다음에 또 떨어집니다. 자, 여기에 저점은 가져올지는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그래서 한참 가다가 여기도 또 추가 매수를 했던 자리입니다. 자, 항상 여러분이 살 자리는 어떻게 해요? 파진 곳입니다. 이렇게 파진 곳. 아, 파진 곳을 사는 것은 좋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을 따라가는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차트 기법에서는 여러분이 이런 장대 양봉을 따라가서 단타할 경우에는 이걸 추격 매수해서 여기서 많이 먹으려고 잘라 먹으려고 그러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투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파진 곳을 삽니다. 그죠? 파진 곳을. 떨어졌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었어요? 떨어졌어도 지난번에 12월 수소 경제가 터지면서 갑자기 급등 나가서 지금 어떻게 해요? 많이가 있죠. 이게 바로 주식 투자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는지. 꾸준히 실적이 이어지니까 다시 재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갔더니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예, 수익이 나 있죠, 이렇게. 시장이 폭락하든 말든 나는 이미 수익이 나서 이렇게 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거의 벌써 93%니까 100%. 여기서 잘라먹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죠? 거의 93% 정도 나 있다는 거죠. 추가 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좋은 종목을 매수했을 때, 인내하고 참으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 결국은 시장은 지금 코스피 지수가 2018년에 여기서 고점을 찍고 대세 상승장이 2016년부터 대세 상승장으로 엄청나게 올라갔지만, 이렇게 폭락했어도 결국은 뭐예요? 좋은 종목은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돼서 그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은 이 지수 하락하는 거 관계없이 종목은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고 있었다, 그죠?
얘만 그런 게 아니죠. 쓰레기 종목 제가 끊임없이 자식한테 물려주라 그런 종목도 역시 어떻게 됐나요? 지수가 폭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끊임없이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 이 돈을 버는 지름길이잖아요. 부자 되는 길은 이런 기업들을 추가매수하고 추가매수해서 적립시키고 투자했을 때 당연히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겠죠. 그죠? 부실 종목을 사서 그 여기를 갈때 제가 그죠? 좋은 종목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여러분이 실적이 끊임없이 개선될 때 파진 곳을 사서 꾸준히 모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저절로 부자가 되죠. 이런 종목을 사서 그냥 여러분이 꾸준히 사서 장기 보유한다면 부자는 저절로 되는 거죠. 제가 가끔씩 그래서 고용을 많이 얘기했죠. 고용을 보면서 이렇게 10년 동안을 몰고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8949안 해도 돈을 무진장 봅니다. 여러분이 8949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나요? 그죠? 얼마요? 2200%. 아니, 그럼 1년에 몇 프로 주세요? 10년 동안 해보면 220% 시켰다는 게 말이 안 돼.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아, 2000, 그때 2008년만 해도 만 원도 안간 주식에 8천 원 가던 주식이 지금은 얼마요? 7만 7천이니까 얼마 간 거예요? 거의요. 10배가 날라간 겁니다. 그죠? 또, 그래서 좋은 종목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좋은 종목 살때 여러분은 저절로 부자가 되는 것이고, 부실 종목이나, 그 다음에 친구 따라 산말리를 따라가거나, 그 다음에 정보를 받고 부실 종목을 샀을 때는 여러분이 깡통이 나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린다고 그러지만, 여러분이 이런 종목을 샀을 때는 부자가 저절로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40% 이상이, 왜? 이번에 65세 이상이라는데, DLS하고 금융상품을 모르는 DLS와 DLF를 갖다가 투자해서 지금 엄청난 손실을 내놓죠. 참 안타깝죠. 그래서 금융상품 모르는 걸 투자했다가 지금 거의 뭐 깡통 수준에 가 있고요. 어떤 거는 그저 56%가 손실이 났다는데,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가 좋은 기업을 분석해서 펀드를 짜서 간다면 수수료도 안 나가고 부자 되는 길은 여기에 있다. 이만한 투자 수익을 줄 수만한 재테크 수단이 있느냐?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좋은 기업을 사서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은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데, 주식 투자의 부자는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나요? 좋은 기업을 차트를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꾸준히 들고 간다면 부자가 저절로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제가 권하고 싶은 방법은 주봉상 우상향하고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여러분이 꾸준히 매수한다면 틀림없이 부자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자. 저는 이걸 팁으로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부실 종목을 상한가 간다고 좋아하지 말자. 그것은 여러분을 부자로 되는 종목이 절대 아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제 내용이 좋았다고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여러분한테 팁을 드리도록 노력하고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템플턴을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